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중국이 저는 여러분들 이런 추세가 계속이 되면은 결국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강하게 놓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의 집요한 공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내부의 적들이 중국의 나라를 뭡니까? 그냥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 계획을 갖고 타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복속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작을 오랜 기간 동안 걸쳐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또 독일만 하더라도 정권이 교체되지만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눈에 가시와 같은 대만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복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온갖 종교 여러분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데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들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 또 적들이 준동하겠죠. 국가를 그냥 진상을 못해 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중국은 한국을 요리할 겁니다. 오늘 월간 조선에 상당히 여러분들 글을 잘 썼네요. 여기에 가천대학에 계시는 경찰 안보학과 교수로 계시는 윤민우라 님이 중국은 이미 한국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것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뿐이고 뭐 그걸 적극적으로 중국 침략을 도왔던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주 이야기하지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분명히 뭡니까? 외세와 결탁할 것이고 그 외세는 뭡니까? 중국 공산당이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막 공박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들은 동족을 팔아먹을 겁니다. 국가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 자들에게 부역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뭡니까? 국가를 좀 잡은 다음에 그걸 넘기겠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해커들의 역사, 문화, 교육기관 해킹은 인지전투인데 공포조장과 중국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목적이다. 중국화를 시키는 겁니다. 중국 해커들은 국가안전부의 기술정착국과 인민해방국 61398 부대가 조종하고 있다. 중국은 비밀경찰서를 운영했고 성적 유혹을 통한 정치권 침돌, 많은 정치인들이 넘어갔을 겁니다. 문화교류협력 등을 통한 영향력 공작, 선거 개입 의혹, 여론 개입 의혹, 뭐 댓글 부대나 이런 걸 동원해가 다 조작을 하겠죠. 성리학과 소중화주의의 후예인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뿌리 깊은 진중과 반미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뭐 선거도 다 장악했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난장판을 치겠죠. 이 나라를. 이미 난장판을 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난장판을 친 게 여러분들 보고서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난장판을 쳤는지. 그 다음 난장판은 뭡니까? 국가를 넘기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되고 그래도 이제 미국이 조금 자리를 잡았으면은 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겠죠. 미국조차도 뭐 상황이 많이 복잡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1972년생인데 아주 글을 잘 썼네요. 핵심만 탁탁 여러분들 얘기해 보면 중국은 한국사에 얼마나 깊숙이 잠입해 있는 걸까. 최근 중국의 비밀경찰서 의혹이 불거졌다. 중국 정부가 미인계를 이용해 국내 정치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됐다. 역시 중국의 해커 조직인 샤오칭이 한국의 민간단체의 사이트를 공격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러한 중국의 여러 위협은 단순한 파편적 에피소드가 아니라 중국의 중화제국 질서의 복원이나 국가 전략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초한전 전략에 따른 치밀한 영향력 공자의 부분들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은 정신이 무너진 겁니다. 정신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같은 게 상당히 박약한 상대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동행 중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동행 중이겠죠. 예.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여러분들 투철할 때 미국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여론과 선거에서 다 뭐죠? 조종을 받아가지고 횟가닥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 여러분 착하게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중국의 위협은 조용한 침공이다. 한국의 호는 지금 중국의 전방위적인 조용한 침공에 잠식당하고 있고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강변할지는 모른다.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미국은 적어도 한국인을 미국인의 일부로 만들 생각이 없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들 미국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하고 한국의 입장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기 땅도 넓은데 왜 이런 한국 땅을 탐냅니까? 그러나 중국은 다른 거죠. 그러니 이게 여러분들 있죠. 생사 문제입니다. 선거가 생사 문제하고 같은 겁니다. 선거를 장악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국에 넘어가겠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병호 TV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된 겁니다.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채널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식이 있겠지만 세상을 다 다르게 보는 거죠. 막. 그런 짓들 다 하고도 나라가 온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너가 꿈 깨라. 나라가 그렇게 가면은 완전히 뭡니까? 복속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그런 생각 하더라도 그 소위 선거를 주물럭거릴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탁월한 능력 앞에는 당해낼 수가 없다 이야기죠. 누구지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그쪽에 넘겨줬지. 코가 끼인 거야 코가. 한마디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지. 한국의 호는 지금 중국의 영토적 야심이 없는 국가하고 동시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 북한을 지배하는 주체 사상과 한국의 NLPD 등 586 운동권을 대변하는 토착 사회주의의 내러티브는 위정척사의 오래된 내러티브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 안 바뀝니다. 늙은 개하고 이런 사람은 늙은 사람은 안 바뀐다 하지 않습니까? 예. 전쟁은 온전히 적의 의지와 선택만으로 시작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남은 선택은 항복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을 수 있다. 주전파고 화전파가 싸우면 항상 한국에서 뭡니까? 화전파가 승리를 하겠죠 또. 죽도록 싸우겠죠. 외침이 있더라도. 그 앞에 두고 외침 앞에서 뭡니까? 주전파고 화전파가 대판 싸우겠죠. 그러나 화전파가 항상 설득이 있겠죠. 이렇게 싸우다 큰일 나니까 그냥 복속하자. 전자는 노예가 평화를 구걸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자유인이 평화를 쟁취하는 방식인데 저는 한국인들이 뭡니까? 예, 노예의 평화를 구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글 쓰는 사람은 결론 못 내리겠죠. 그러나 나는 뭐 벌써 지피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조용한 친군과 뒤를 따라오는 다가오는 전쟁은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 한국 전쟁이나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른 모습일진 모른다. 예. 가장 여러분들 그 연결고리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예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 이렇게 뭐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자기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자유를 보존하고 재산을 보존해야 됐다는 그런 강한 의지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럼 뭐 딴 길이 있겠습니까?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죠 뭐.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